조서만 받으면 되는 거 맞죠? 예, 예. 별일 없을 것이오. 나 같이 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말더라고. 자, 어서 가시죠. 말씨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경찰에? 못해요. 칼람 싸게 갈 것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이 남대리였소? 그래요. 내가 남재일입니다. 어떻게 프로토리아 사장이 수세미? 말수가 왜 경찰서에 간 건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아, 알 것 없소. 송덕구 씨. 싸움이 쪼까 있어서 조사를 받는 것이오. 영등포 경찰서죠. 당신이 왜 가?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 무슨 자격으로다가 거기를 간다는 것이다요. 아, 그렇지만 그쪽이 프로토코리아 사장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인데 어딜 나서요, 나서기를?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내가 말수한테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말수부터. 챙겨도 나가 챙겨요. 여기까지 경찰 조사 우들이 알아서 할 것인 게. 어서 돌아가란 말이오. 아직 영기 씨 연락 없어요? 병원 간 지 한참 됐는데 이상하네요. 어메, 그러면 양신 아줌마 많이 다쳐본 거 아니니까? 어, 아빠네? 네, 아빠. 경찰이요? 예, 그래요. 나가 시방 경찰서 쫓아가야 하겠으니까 집에 누가 좀 가봐라. 우리 혼자 있으니까. 알았어요. 남순 씨 보낼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네. 누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상인 회장이 그랬다는데. 어메, 어쩌면 좋으니까 그럼 go to jail? 조사 먼저 받는 거라는데 아빠 말로는 경찰이 양신 아줌마 뇌출혈이라고 했대. 뇌출혈이 뭐니까? 머릿속에서 피가 난다는 건데. 아이고.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아무래도 영기 오빠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어, 남순 씨, 집에 좀 가주라. 우리가 혼자 있대. 알았습니다. 어, 오빠. 달봉이 그 자식이 큰 소리 치더니 기어이 고발을 했어? 양신 아줌마는 뇌출혈이라면서. 그 수술 들어갔다는데 어느 정도인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아, 수술까지 한다니까 걱정되네.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연락할게. 어. 오마스 지금 경찰 소환 조사 받고 있대요. 뒤탈 없게 확실히 손 쓴 거 맞지? 상인 회장이 증거 동영상을 제출한 데다 곧 병원 진단서까지 추가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덕분에 동성시장 베이비 손 씌워주겠구만. 수고했어. 여기 이쪽 분말로는 폭행을 심하게 하셨다면서요? 아니, 폭행은 무신요. 저는 돈 받으러 나간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아니, 이게 살짝 미친 거 가지고 지가 나들은 거고 오버한 것이에요. 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그건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밀친 거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찍어놨어. 동영상 가진 거 있어요? 아니. 예. 그 부분에다가 아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거지. 접어본다잖아. 밀친 건 확실해 보이네요. 아, 억울하다니까요. 이? 아, 그것이 자꾸 나한테 덤비면서 그냥 엉겨붙어갖고 나가 살짝 떠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증거를 내밀어도 어리 말이야. 어? 이 아줌마가요, 전부터 시장에서 불법 추심으로 원성이 자자했어요. 뭐시오? 너 나 모함 못해서 근질근질하더니 이제 끈수 잡았지? 이? 너 아가리 안 닥치냐, 너? 이? 이봐요, 이봐요. 어? 폭하면 폭력이야. 어? 나도 이 아줌마 폭행 피해자예요. 어? 수시로 사람 패고 아주 상습범이라고요. 아, 나 팔 다치게 한 건 너잖여. 아, 그거는 저 정당방위고. 양신 누님이 수술실 들어가면서 나한테 아줌마 감옥에 확 쳐놓으라고 그랬거든. 뭐시여? 그 와중에 나 고발하라고 했다고? 너가 부추긴 거 아니고?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또 반성의 기미도 없어. 콩밥 먹여요 그냥. 아이고, 이것이요. 나 흠집 못 잡아서 안 달란 놈인데 제3자 야구만 듣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요. 당장 구속시켜야 안 돼도 이런 범죄자가 막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지. 뭐시여? 범죄자? 너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너 나쁘다냐? 너 이거 안 나? 어? 억울한 사람 복장 뒤집어도 유분수재.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아, 그래, 그래, 그래. 쳐. 경찰 앞에서. 그래. 이 가중처벌감이야. 뭐시야? 응? 예? 너! 아. 너 죽어봐, 한 번. 아이고, 이러지 마라. 둘 다 유치장 가고 싶어서 이래요? 오말수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실형 살고 싶어요? 실형이라고라? 아니, 어메, 그럼 감방 간단 말이대요? 홍양신 씨, 뇌출혈에 대한 상해 진단서 낸다니까 피해자랑 합의 안 되면 당장 구속이세요. 어메, 어쩔 수가.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참. 어, 날세. 오말수 사장 말일세.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말도 마십시오. 기어이 사고를 찾지 뭡니까? 이 시장 상인을 폭행해갖고 중태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뭐? 중태? 네. 제가 나서서 고발을 딱 했습니다. 네. 하, 뻑하면 폭력을 휘두르더니 암튼 그 흉악한 옆에네. 응? 이번에 제대로 철창신세 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합의는요, 제가 절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예. 오말수가 순순히 상가 건물을 넘기면 몰라도 그래야 남 사장님 일도 쓱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원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너 생일이잖아. 아침상 차려주려고. 미쳤어요? 누가 당신이 차려주는 생일상 먹는데요? 당장 나가요. 내 말 안 들려요?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나가란다고 나갈 일 없으니까. 할머니는 이미 내가 들어온 거 다 알고 계셔. 이번엔 또 뭐라고 할머니 협박해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게 한 재주가 있으시네요. 넌 어떻게 자기 딸 생일상 차려준다는 엄마한테 그런 표현을 써? 누가 내 엄마예요? 당신 송도원 엄마 아니었어? 당신한테 생일상 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여자가 왜 또 우리 집에 있는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나도 내 명에 못 살겠어야. 저것이 이제 나 말은 싹 무시해 뿔고 나가라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아이고, 나가 아주 그냥 열불이 터져 못 살겠어. 할머니한테 뭐라고 또 협박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협박이고 나발이고 저라고 막무가내를 버티기는디 저것이 암만도 나 혈압 올려 죽게 할 작정을 하고 온갑다. 아빠한테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좀 더 압력을 넣어주세요.
나 저 여자 우리 집에 있는 꼴 절대로 못 보겠어요. 이 나도 저 여신년 꼬라지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어, 왜 이래? 그만 주라 했죠? 아 이거 나 나가! 나가! 무슨 뜻이야? 나 아직 법정으로 네 엄마야. 이 집에 있을 권리 있어.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누나, 지금 돌았어?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혜리야, 내 손은 네 생일상을 몇 회나 차렸는데 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가증스러워서 정말. 엄마 이름 뒤에 숨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유치한 핑계를 대? 다시 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아메리, 너 정말 미쳤구나! 아, 왜 이래, 성아. 네가 참아. 어? 그래. 이제야 아주 아들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해봐. 그땐 내가 못 참아! 성아, 안 돼. 참아, 참아. 아, 나메리. 내가 누나만 아니면 진짜. 혜리 언니가 정말 그랬다고? 너네 식구들 다 나메리 가식에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근데 너네 엄마는 언제 가신대? 아,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엄마! 왜? 니네 엄마가 그만 끊으래? 너 누구야? 너 그 멀대지? 아, 아줌마. 왜 이래? 애벌 전화 달라고! 너 왜 자꾸 우리 지한테 껄떡이는 거야? 네 엄마는 우리 집 망하게 하고 넌 우리 지 인생 종치게 하려고 그래? 아, 왜 죄 없는 혜성이한테 그래? 씨. 혜성아 미안. 나중에 전화할게. 지혜야! 혜성이 너? 아, 엄마까지 뭐라고 하지 마. 나 지혜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어떻게 좋아한다는 말이 나와? 그 애가 이병 때 딸이란 거 잊은 거야? 아까 혜리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도 그러냐고. 이게 다 이 사장이 엄마 비밀을 폭로해서. 어차피 엄마도 지혜 아빠 비밀 폭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잖아. 지혜, 얘는 내가 알아듣게 경고를 했는데 무시를 해? 찾아가서 똑바로 말해야겠어. 아이, 지혜 사무실은 가지 마. 넌 상관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 박 교사님 지금 지혜 사무실에서 지낸단 말이야. 괜히 엄마들끼리 만나서 싸움만 커지고 절대 가지 마. 뭐? 박 교사가 집 놔두고 왜? 살던 아파트 쫓겨났대, 지혜네. 뭐? 세입장 급히 내보냈고 당장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전에 집 가구가 다 들어올까요? 정신 나간 마누라 때문에 대골 같은 집 홀랑 날려먹고 이게 무슨 신사냐고. 아유, 박종호 이 주새끼 같은 자식을 그냥 아작을 내줘야 하는. 변호사는 뭐래? 경찰 아직 깜깜 무소식이래? 박종호가 경찰 소환에 불응해서 진척이 없나 본데요. 이 자식 뭔 배짱이야? 아, 예, 손파리 형님. 아, 저 일전에 그 부탁드린 거 말입니다. 그 박종호 아직 못 잡았습니까? 그게 그 인천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무래도 밀양인 것 같다. 뭐요? 아, 그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아, 필리핀 같은 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도 데려오는 데만 몇 년이야. 아유, 아유. 선생님, 여기 더럽습니다. 방송 말이니까? 근데 지금 아줌마 쇼크 많이 받아불고 집도 날리고 TV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 회사도 어려운데 어머님이 집까지 날리시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하셔. 이럴 때 방송 나가면 이사장님 사업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 방송 찍자고 하니까. 남순 씨가 잘 설득해봐. 응? 이럴 때 아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말인데 방송 날짜가 잡혀 있어서 나머지 분량 내일 촬영 꼭 해야 해. 내일 말이니까? 한번 말은 해보겠습니다. 아줌마 크리스탈이랑 있을 텐데.
어, 남순아, 어떤 일이야? 아줌마 어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쇼크 받아서 아직도 디프레스니까? 아, 그 배 아팠는데 알 게 뭐야? 아, 참. 그게 아니고 조 PD님이 방송 촬영해야 한다 해서. 어? 아, 당장 내일 해야 한다고? 아, 그 뭐야? 저 직담한 촬영이니 한다 해. 아, 아줌마 내가 알아서 한대도. 어, 끊어. 사모님 어떡하시려고요? 아, 저 때문에 저 중단된 촬영 이제 불러들여 마무리 시켜야지. 어, 할머니. 어메, 오 사장님 괜찮습니까? 할머니,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무서웠겠다. 참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었네. 뭐 저 기운 나는 거라도 좀 뭐 해제? 아, 태웠어. 나 자고. 아이고. 아줌마. 아줌마. 좀 괜찮으세요? 아니, 뭐 출산 것도 아니고 조사받은 건데 모른다고 하라고 둘이 왔어. 상윤 회장이 뭐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 상해죄라고 하더라고. 합의를 안 보면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네? 아주 연결 아직 연락 없냐? 수술 끝나는 거 기다렸다. 양신하지만 상태 확인하고 온다고요. 아, 수술이라도 잘 내야 할 텐데. 아만 생각해도 이상하던 게 달봉이 그놈이 나가 양신이하고 싸우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촬영해서 증거로 내밀고 꼭 무슨 작당을 한 사람 맹키로. 그것이 나도 좀 껄쩍지근하던데. 아니, 암만 위중해도 어째 달봉이한테 양신이가 고발을 해달라고 했을까잉? 어? 아빠! 어, 우리야. 아, 병님, 어떻게 됐습니까? 양신 아줌마 괜찮습니까?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다고 면회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직도 안 깨어났다면 그 심각한 것이다냐? 예?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의사도 정확히 뭐라 못한대요. 어미, 별 휴증이 없어야 할 것인데. 나 좀 들어가야 쓰겠어. 아유, 얼마나 놀랐겠어. 아유, 기운이 다 빠져버렸겠네. 나가 저 자리 펴줄게. 예. 푹 쉬세요. 당장이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양신 아주머니가 의식이 없으셔서 얘기라도 꺼내볼 수 있겠어요? 아, 일단은 눈 좀 붙여이. 내일 나랑 그 양신이 있다는 병원에 가보게. 낮담시에 온 식구들 신경 쓰게 해버려서 끌쩍지근해보네. 저 그 아까 저 경찰차 올 때 보니까 그 사람도 솔찬히 걱정하는 눈치던데. 뭔 약이었어? 아니 그 차 별 약 아니고. 아, 이거 저 자꾸 무슨 일이냐고 물어섰더라고. 뭐 쪼까 시비가 붙었다고 그랬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그러고 마음먹었는데 수한 걸 다 보여버렸네. 아, 근데 꼭 만나서 옛날 약을 들여야 쓰겠어. 여러 가지로 속 시끄러워질 것이 뻔한 게 앞으로 연락 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나도 더 정신 사나워지는 거 싫어서 그러려고 했다니까. 네, 그러면 되었어. 뭐 차이? 에크. 양신 아줌마 얼른 깨어나셔야 할 텐데 큰일이에요. 오 사장님 오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랑 도현 씨가 옆에서 잘 좀 보살펴드려야겠어요. 그래야죠. 근데 상인 회장이 자꾸 걸리네요. 전부터 프로토코리아 편에 서서 시장 넘길 국리만 하던 사람인데 왜 양신 아줌마 옆에서 자기가 나서는 건지. 설마 합의하는 거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뭘 그렇게 놀라요? 내가 영영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서운하네. 어머님 아시는 거야? 당연하죠. 내일 해리 생일상까지 다 받았는데요, 미리.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오마수를 만나서 내가 다 확인을 했어요. 다른 남자는 정분이 나서 나간 게 아니던데. 그 얘기를 해리한테 안 하는 조건으로 내 과거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기어이 말수를 만나 물어보기라도 했단 거야? 아주 사람 잡을 듯이 펄쩍 뛰던데요. 누가 그랬냐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수를 만나 물어봐! 내가 왜 자격이 없어요? 당신 와이프인데. 어머니, 미역국을 일부러 삼삼하게 끓였어요. 혹시 싱거우시면 여기 천일염 좀 더 넣으세요. 와, 이런 밥상이 얼마만이야? 혜성아, 누나는? 어, 내려라고 했어. 어, 혜리야, 얼른 앉아.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밖에 나와서 대접받는다잖아. 그쵸, 어머니? 혜리야! 누나!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요. 할머니, 아빠, 저 먼저 출근할게요. 엄마. 아, 참말로 어제부터 밥을 입에도 못 대고 그러다 인형이 병나갔어. 정 힘들면 변호사 구하면 되니까 속앓지 마세요. 돈 아깝게 무슨 변호사를 구한다 그래. 일단은 양신이가 괜찮은지부터 보고 조심히 합의 얘기를 해볼 텐게 이 변호사는 뒤에 생각을 해보자고. 나 땀시 다들 신경 쓸 텐데 미안하게 돼버렸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 우리 남 아니잖아요. 맞아, 식구. 오 사장님,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 삐칠입니다. 그리야. 저거, 양신이? 간호사가 어제 깨어났다던데 안적 정신없어? 왜? 왜 왔어? 아, 쪼까 괜찮은가 싶어서 왔지. 아이, 저, 할 얘기 없어. 저, 보시다시피 다 죽어가니까 돌아들까. 어찌 되었거나 낯담시라고 병원 신세 되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네. 이 찾아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아, 됐다잖아! 아이고, 야, 양진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아, 일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자뇨. 그러니까 송사할 것 없이 잘 좀 해결받으면 안 될까이? 오빠, 저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이제 아이 편들고 나서는 거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합의 못해. 잿감 물고 감방에 쳐넣을 거야. 뭐시여? 감방? 아야. 나가 치료비도 다 대주고 합의금도 줄 텐게 이 그러지 말고 마음 좀 풀고. 뭐 돈? 아이고 악착같이 그 뜯어갈 때는 언제고. 아이, 됐거든. 이제 네 돈 필요 없어. 나도 피해 보상만 나오면 내 빚 갖고도 남아. 아유. 그게 이것이 보자보자 하니까. 아야, 너 달봉기 중간에 끼고 나 욕 보려고 그러는 것이다 씨발.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그게 말이야? 나 참말로 나가 죽이기라도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말한다잉. 너 잘 생각해라잉. 달봉이가 옆에서 뽐뿌질 했는가 본디. 나가 합의금 준다 이러는 거 그 보통 결심 아닌 게 준다고 할 때 끝내자고. 응. 아 시끄러. 합의 안 한다잖아. 가 가라고. 아이고 야야 양심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우리야. 아이고 참. 혹시 그 사람이요? 아 나가라잖아! 아 오빠도 보기 싫어! 가! 네 그래 알았어. 가자고. 너 후회할 것이오. 에이.
참나. 뭔 순수한 사람이 따박따박 싸움침질을 켜고 덤벼들어? 어제 순수한 사람 치고는 멀쩡해 보이긴 하던데. 합의 얘기는 못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던데도 절대 못해주겠다 하던데. 왜 사과도 안 받아주시고. 그냥 심술라서 그래 보는 거 아니니까? 달봉이 놈이 농간 부리는 거 아닐까요? 전에도 달봉이 시켜서 나 방 뒤진 적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제 달봉이 놈한테 붙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합의하자고 설득을 해봐야죠. 내가 가볼게요. 다시 찾아가면 화가 좀 누그러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요. 나는 같이 가요. 아이고.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걸로 할까요? 아 금쪽 같은 나 새끼 생일인데 네 좋아하는 걸로 너란 게. 그럼 한식당으로 할게요. 그 여자 나가고 들어오고 신경 쓰는 통에 요즘 우리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했잖아요. 네. 그럼 저녁에 거기서 봬요. 어디 외출하시게요? 혜리가 아침에 미역국을 제대로 못 먹게 걸려서 저녁이라도 생상을 다시 차릴까 하는데요. 나 손녀 생일인 게 니는 신경 끄더라고. 병실 좀 물어보고 올게요. 저기 어제 들어온 홍약신 씨.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타운마트 구매팀장이요. 박 사장 매수해서 도원상의 물건 상자갈이 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는 왜? 그러게. 누구 문병한테 가는 길인가? 아이씨, 그냥 며칠 머리 못 감았더니 그냥 가려 죽겠네 그냥. 종일 틀어박혀 있으려니까 그냥 답답하고. 곱창에 그냥 소주 한 잔하면 딱 좋겠는데. 아유. 아줌마 좀 괜찮으세요? 아 좀 물 좀 물 좀 여기요. 카페에서 디저트 좀 가져왔어요. 아유 병원충 말고는 아무것도 못 삼켜. 아유 그냥 가지고 가. 아줌마 이대로 정말 오 사장님 형 살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도 용서하라는 거니? 오 사장이 보낸 거라면 소용없으니까 돌아들 가. 그동안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 얘 어느 이웃이 사람을 치고 죽이려고 들어. 고의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 사장님도 많이 놀라고 미안해하시는데 이쯤에 사비해 주세요. 그 여자는 벌 좀 받아야 돼. 나 죽을 뻔했어. 아니 저 왼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평생 누워있게 생겼다고. 또 마비가 온다. 이제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증상이 그렇게 심각해요? 이거 봐. 이것도 다 안 펴지는 거야. 치료비에 합의금 충분히 내실 거예요. 제발 실형만 안 받게 용서를 좀 해주세요. 됐어. 그깟 푼돈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장사 하루 못하는 거 너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아주 그리고 장에 오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보상을 해? 너 오 사장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 나 절대 합의 못한다고. 아줌마. 아유 야 저 나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얼른 나가. 아이고 또 마비가 온다. 아이고. 네 감팀장님. 방금 홍양신 씨 문병하고 가는 길입니다. 절대 합의는 안 돼요. 어떻게든 오말수 최고 형량으로 실형 살게 만들라고요. 알겠습니다. 혜리야. 아빠. 오말수를 실형 살게 만들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빠 그게...